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4만 9,560여 명. 하루 사이에 1만 명이 넘게 또 폭증한 건데요. 이 같은 확산세에 어린이와 청소년 신규 확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13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에 13%가량이 만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입니다. 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학생의 3% 이상이 확진되거나 격리자가 15%를 넘으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확진자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또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를 안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또 방역 관리를 같이 해야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또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권 두 가지가 너무 네. 중요한 가치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만 명에 육박하며 폭증했습니다. 충남에서도 8일 하루 동안 1,768명이 확진되는 등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응해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일 등교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재학생 확진과 격리 비율에 따라 4개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서산에서 불법 현수막을 떼서 쓰레기 수거용 자루로 만드는 활동이 활발합니다. 각종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화훼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꽃다발 참여입기에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8일 하루 동안 1,76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천안이 5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 135명, 서산 94명, 홍성 85명, 태안 56명, 예산 51명, 청양 15명 등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논산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6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42명이 됐습니다. 그 외 감염 경로는 대부분 타지역 확진자나 지표 환자 접촉 등인데요. 충남도는 오미크론 확산세로 이달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재학생 신규 확진과 격리 비율에 따라 정상 교육활동, 교육활동 제한,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 수업 등 4개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학생 수가 600명이 넘는 학교의 경우 학사 운영 방안을 준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소규모 학교 등은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 고덕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메추리 24만 9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을 실시 중입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충남에서는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이 이번이 9번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곳곳에 걸린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서산 지역은 최근에 불법 현수막이 많아져서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지자체와 주민들이 골칫거린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산시 성현면, 가로수 사이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불법 현수막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자체가 일주일 동안 수거하는 양만 100여 장에 달합니다.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개첨되고 있어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에 큰 위험이 되면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떼어낸 폐현수막은 곧장 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졌는데 최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버려지는 현수막을 쓰레기 분리수거용 자루로 활용해보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올 초부터 성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고 지역 기업에선 재봉틀을 기증했습니다. 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치자
폐현수막은 금세 커다란 자루로 변신합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마을에도 나중에는 이렇게 다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고 때로는 조금 힘이 들어도 너무 보람을 느끼고 또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들 하세요.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완성된 자루는 생활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진 마대는 병과 스티로폼 등 각종 재활용품을 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아파트에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비용도 줄이고 재질도 튼튼해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 30만 원에 그 비닐을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비용이 좀 절감이 될 것 같고요. 현수막의 그 재질이 두껍다 보니까 그 유리 조각이 밖으로 튀쳐나오지 않아서 안전상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산에서 수거된 폐현수막은 9톤가량. 자원을 재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확인되자 서산시는 이번 사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난영 아나운서는 네. 혹시 꽃 좋아하세요? 저 꽃 좋아하죠. 예쁘고 또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네. 꽃 선물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은 때 많이 주고받았는데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행사들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매출이 줄면서 좀 화훼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자, 꽃 소비 촉진을 위한 착한 캠페인이 요즘에 온라인에서 화제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의 한 프리지아 재배농가입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한창 꽃 주문이 밀려들 시기지만 사장님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가까이 나오면서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꽃을 찾는 사람도 뚝 끊겼습니다. 지역 화훼농가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도매시장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 재배되는 꽃에 비해 판매량이 적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싼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해외 수출도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금 한 50%는 줄었어요. 코로나 자꾸 심하다 보니까 판매도 그렇고 제가 원래 체험도 했었는데 사람 모이는 게 안 돼서 체험도 못하고 지금 완전 화훼가 형편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착한 소비 운동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꽃을 든 펭수부터 인기 개그맨 유재석까지 SNS를 통해 꽃다발을 전달하는 형식인데 유명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SNS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일주일 전에 화훼농가 돕는 이 부케 챌린지에 글과 사진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글과 사진들이 돌고 돌아서 제게 이렇게 꽃 선물까지 오게 됩니다. 꽃다발 참여 있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위해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더해지면서 온라인에서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천 개의 참여 영상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착한 소비 운동이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키미키 최유정입니다. 에이핑크 남주 선배님의 지목을 받아서 부케 챌린지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저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꽃 한 송이 준비해봤는데요. 저처럼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한 송이 선물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이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일 베이징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서 이준서 선수와 황대현 선수가 편파 판정으로 인해 실격을 당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인사들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실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SNS 대신 8일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서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에 공감한다며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번 편파 판정을 두고 맹비난했는데요. 특히 서울신문의 한 기자는 논란이 발생한 지난 7일 오후 10시 17분경 그냥 중국이 메달을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를 10번 붙여넣은 기사를 작성해 누리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 등에서는 1936년 당시 손기정 선수가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히틀러도 이런 짓까지는 하지 않았다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 안 그래도 높아지는 반중 전서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리서치가 올해 초에 발표한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 5월 이후로 하락해 일본보다 더 낮은 2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퇴직 후에 그동안 일한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당진 씨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11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당진 씨 김보완 일자리 지원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제일자리과 일자리 지원팀장 김보완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사업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참여자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되었고요. 올해 사업비로 국비 약 7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퇴직 근로자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충격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모집 분야는 3개인데요. 합덕재 안전지킴이 2명, 합덕재 문화유산교육사 3명, 초등돌봄교실 정서돌봄이 3명, 총 8명입니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 만큼 자격요건은 좀 있는데요. 만 50세 이상 70세 이하의 당진시에서 거주하는 미취업자이며 업무 관련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국가기술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이 되시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당진시 생활임금인 만 660원의 시급이 적용이 되고요. 주 월차 수당 지급과 4대 보험 가입이 보장이 됩니다. 네,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접수하면 될까요? 네,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와 이메일 접수가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 및 경제일자리과 전화번호 350-402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은 퇴직자분들에게 재취업은 물론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신중년 분들에게 많은 취업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일자리 지원팀 김보완 팀장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농어촌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확대합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배관망 2,700km를 구축해 71만 9천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도는 2026년까지 2,650억 원을 투자해 14만 3천 세대의 도시가스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공급률을 7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비의 70%를 소외 지역 87곳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헬로 TV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